기어타임즈. 금색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빈테라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빈테라 2는 기타에서 저희가 벌써 이미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훨씬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스펙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빈테라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 예전의 사운드를 내긴 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던한 느낌도 같이 낼 수 있게, 그러니까 빈티지의 모던화, 약간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때 했었는데 이제 그 모던이라는 키워드를 뺀 게 빈테라 2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면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좀 더 클래시컬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 플러스가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그런 스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빈테라에서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더 빈티지 지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빈테라 2는 로즈우드 모델을 보면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게 옛날에는 포페로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빈테라 2 모델들은 로즈우드를 쓰면서 거기다가 로즈우드 다 슬랍으로 이제 깎아가지고 로즈우드 함량도 좀 많게 하고 이래서 그쪽에서 확실히 티가 나는데 메이플 쪽에선 티가 잘 안 나요. 그러게요. 메이플은 어차피 메이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티가 안 나는데 기타에선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은 그 피카드 그 나사 산들이 원래는 기존의 빈테라는 전부 다 플러스였는데 플러스. 그게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기타. 네, 기타는. 그리고 픽업이 모델명은 동일하나 좀 더 빈티지 성향, 그때 그 시절에 딱 맞춰서 좀 더 리보이스 되었다. 그러니까 웃긴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개량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운드적으로는 더 옛날스럽게 퇴보를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래서 출력도 좀 작고 그 사운드 자체가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기타에서는 그렇게 옛날로 가는 게 퇴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 있지, 보니까 매력. 그래서 그런 빈티지에 대한 니즈가 되게 늘어나는 요즘에 발맞춰서 그렇게 빈티지 2 세팅을 아예 빈티지 지향으로 맞춘 것 같고요. 이 빈테라 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얘는 나사산까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만 보면은 그래서 뭐가 재출시라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애초에 그 픽업의 그 사운드 세팅 자체가 좀 더 그 리보이스가 되어서 옛날 성향에 비슷하게, 그래서 스펙표 상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사운드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로즈우드 모델로 가면은 애초에 뭐 포페로에서 로즈우드로 바뀐 거니까 그냥 바뀐 게 눈에 보이는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펙표 상에서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소리를 내는 악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픽업이 리보이스가 됐어요. 오늘 이 50년대 프리시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60 프리시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60 재즈까지 하는데 신난다. 네, 저희가 지금 빈테라 2 보니까 6개가 나왔더라고요, 모델이. 그 중에 절반을 오늘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거 3개를 하고 나면 이제 남는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빈테라 2 70 컴피티션 머스탱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빈테라 2 70 텔레캐스터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특이한 모델인데 전 이걸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61년도에 출시된 베이스 6라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진 보고 뭐야 잘못 올라왔네 기타네 이랬는데 피크로 치는 6줄짜리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리뷰를 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리뷰 아니 그렇게 리뷰를 오래 해도 본 적도 없는 기타들은 참 많아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네, 베이스 6라는 모델도 이번에 빈테라 2 모델로 출시가 신기하네.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야. 예전에 저희가 빈테라 50 프리시전 베이스 했을 때는 하이엔드 못지않은 빈테라 핵불닭 프리시전에서 9.5, 10.0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오늘도 너무나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레이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에 점수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예전에 그 10점 만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점이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또 요새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하겠다. 왜냐면 빈테라가 이제 200만원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은 근데 안 올랐는데 기타에서는 네. 기타에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워낙에 잘 만족이 되다 보니까 가성비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른 값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그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의외로 가성비 점수가 많이 안 까여서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그때도 70점대 후반 나왔어요. 근데 80이 넘지는 않아서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오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멕시코 빈테라 2 50th 프리시전 베이스 289,000원 아 드디어 열렸죠. 200만원 빈테라 시대 200. 네.
멕시코에서 만들었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92kg, 두께는 40 플러스 1mm. 이 애노다이즈드 핏가드잖아요. 산화, 양극 산화 알루미늄 해서 저게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그 쉴딩의 느낌도 전기 신호의 쉴딩 느낌도 좀 있어서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애노다이즈드 알루미늄. 네,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레이트 50s 50년대 후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스트링은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45 게이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045105.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는 184mm. 빈티지한 7.25인치 계속 유지하고 있죠. 스케일 길이 864mm. 20프렛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50s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기존이랑 좀 달라요. 좀 출력이 약하고 빈티지 성향으로 리보이스 되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이고요. 풋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과 데저트 샌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데저트 샌드 사막 모래인데 딱 보면 무슨 그 카페 오레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나지.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뭔가 모험할 것 같은 그런 사막이나 막 굴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네 볼륨 다 올리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다. 되게 좋은데 진짜? 네. 프리시전 어차피 이거 원툴이기 때문에 사운드 하나 들으면 끝나죠. 그 프리시전에 되게 존재감 강하고 우디한 사운드가 잘 살아있으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모던하게 개량된 애들 출력 세면 좀 부담스러운 거 그게 없으니까 이거 되게 좋네. 되게 좋은 밸런스로 느껴지네요. 빈테라는 뭐 승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막 엄청나 뭐 유레카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와, 네, 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하나가 단데 이 하나가 좋아요. 느낌 되게 좋은데? 그 뭔지 아시겠죠? 기타 할 때도 우리가 그 약간 오케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일 오케스트 같은 거 그거 마샬 앰프에다 치면은 막 귀에 막 짹짹짹 소리가 막 꽂히는데 빈테라 2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성향이긴 한데 리보이스가 좀 얌전하게 됐어. 그래서 듣는데 귀가 아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우리 슬랩 듣는데도 원래 보통은 출력 세게 잡혀있는 기타 들고 치면은 여기서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편안한 빈티지. 되게 뭔가 정리가 잘 돼 있는 네. 네. 되게 치기도 편하고 지금 연주감도 되게 좋고 듣기도 되게 좋아서 알맹이도 꽉꽉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빈티지는 어떤 오리지널 빈티지가 있다면 빈티지의 모던화 과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빈티지를 그냥 듣기 편하게 정리정돈을 해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빈티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기조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좀 들어볼게요. 공간계도 들어보고 드라이브도 들어보고 다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진짜 편안하죠 사운드가. 톤 더 올리게.
좋습니다. 아니 드라이브도 편하네. 흔들리지 와. 않는 편안함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 자 이번에는 빈티지한 스타일의 오. 스윙 블루스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네요. 편안한 사운드.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사운드도 편안합니다. 계속 가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소스는 되게 좋고 여기 저는 이 프리시전은 정말 빈티지 성향으로 아주 뭐랄까 접근하기 편한 빈티지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빈티지가 그 억세고 공격적인 사운드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으면은 그게 일반 유저들한테는 좀 다루기 어려운 야생미로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죠. 그 커스텀 샵들 중에 그렇게 좀 세게 나온 모델들은 사운드는 진짜 좋은데 내가 저걸 잘 다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이건 정말 다루기 편한 빈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빈티지 향수. 빈티지 향수 네, 퍼퓸, 이렇게 뿌린다고? 퍼퓸. 빈티지 퍼퓸. 네. 알겠습니다. 저는 편안한 빈티지, 편빈. 편빈.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좋아요.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잘 빠지네 소리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81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전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 79.5. 야, 진짜 아깝게 80점 딱 문턱에서. 제가 뭐 하나 1점만 더 줬어도 80인데. 주지게 됐어요. 아쉽네요. 왜냐면 빈테라 2 뭐 아직 여러 개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80점 넘는 기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빈테라2 60 프리시전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